아, 나 감기가 진짜 꽤안 떨어지네. 아, 나 처음에 프로포즈하고 감기 걸렸을 때는 되게 생색내려고 그랬거든. 목소리가 이렇게 안 떨어지니까 너무 창피해. 너무 심해, 진짜, 너무 감기가. 부끄러워. 감기가, 여러분, 그때 걸린 감기가 지금 엄청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요즘에 이걸로 막 따뜻한 거 엄청 마시고 있어요. 엄청. 자조리.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장 예민하다고, 장안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요 락토핏 생유산균 엄청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전 잘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락토핏에서 그때 진짜 많이 이거 추천해 주셨잖아, 락토핏. 그래서 먹기 시작한 건데, 짜란! 이렇게 선물 보내주셨어요. 선물 세트로 나온 걸로. 대박이지? 아, 이걸 보내준 거야? 응. 아, 이건 다른 거네. 골드네. 응. 이것도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거는 종근당 건강에서 나온 락토핏 생유산균이고. 아, 이거 꽤 우와, 귀엽네. 귀엽다. 너무 예쁜데? 어디 간다? 응. 아, 이게 50포짜리가 이렇게 세 통으로 선물 세트로 이렇게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응, 안에 봐봐. 아. 여기 연말 이럴 때 선물하기 좋겠다. 진짜. 생유산균 골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 어머니와 아버님 나라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겠다.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제가 맛있어서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와, 맛있어. 그래서 되게 쉽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와,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아, 이거 케이스가 너무 예뻐. 노란색이야, 노란색. 네티랑 깔맞춤이다. 요즘 보니까 기분이 좋네. 오빠, 내가 밥 해줄게. 차 마시고 있어? 진짜? 어. 뭐 해주게? 맛있는 거. 같이 해볼 해줘. 여러분, 제가 아침은 차돌박이랑 그리고 유부초밥을 할 거예요. 요즘에 이두 개의 조합으로 먹는 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렇게 자주 먹고 있습니다. 오빠, 이거 이름이 너무 귀여워. 알콩달콩 야채 볶음밥. 그러게. 그럼 나 차돌 구워? 아니, 이거 다 만들고 굽자, 차돌. 구운 직후에 먹게. 이것도 식순이 있는 거야? 식순을 꽤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순서 지키는 좋아해.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제 끓여놨던 김치찌개에다가 콩나물 넣어가지고 고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아니, 고기만 드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다. 오늘 아침 만찬이야. 진짜 만찬이다, 이거. 여기 게더 부드럽다. 맛있는데? 여기가 유부가 더 부드럽다. 너무 아까운 거. 살짝 궁합이야, 살짝 궁합.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이렇게 먹을 건데. 저꽤 괜찮아 보이는데? 차돌에 초밥 싸가지고. 김치가 땡기는 것 같아. 초밥 부문 차돌이다. 맛있어. 근데 이번 그거 제가 프로포즈 받는 영상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오타를 하나 내가지고 뭐? 2020년이라고 썼잖아. 아, 그래? 근데 저는 여러분 편집하면서 전혀 이상한 거 몰랐어. 나도 보면서 전혀 내가 감수해줬잖아. 아니, 하도 여러 군데서 막 2020년, 2020년 이러니까 나 지금이 2020년인 줄 알았어.
결혼 연기. 근데 그거 이미 올라간 거라 못 고치잖아. 응. 그리고 너무 흑쾌한 거야. 그 나중에 몇 년이 막 지나서도 엄청 추억이 될 영상인데 면도를 잘못 적었으니. 네, 귀여운 실수지 뭐. 이마저도 추억이 될 거야. 지금 밥을 다 먹었고 오빠한테 요 피치 우롱티를 타주려고 합니다. 이 피치 우롱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요즘 우리 집 난리템. 이거 마트에서 샀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계속 오빠 감기에 캐모마일이 좋아서 오빠 계속 캐모마일만 타주다가 오빠가 이번에는 이거 마시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맛있어 이거. 응. 아 진짜 감동이다. 응. 나 왜 이렇게 극진하게 잘해줘?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픈 거잖아. 아닌데, 아니 그거 아닌데. 민망하다. 내 목소리가 이래서 그렇지 막 몸져 눕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목 아픈 게 얼마나 힘든데. 프로포즈를 한 번 더 할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전 지금 설거지하고 세탁기까지 돌리고 영상 편집할 게 있어서 잠깐 편집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이 이제 프로포즈 다음날 영상을 올릴 차례거든요. 오늘 조금만 다듬으면은 오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이거 연속적으로 올리려고 어제까지 완전 열 편집했거든요, 진짜. 저도 제가 일주일에 이번 주가 아마 이번 주 영상이 4개 올라가지 않나? 이번 주는 진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연말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 몰랐다. 보시면 여기 영상은 다 만들어졌는데 앞에 제 영상 오프닝 있잖아요. 이 오프닝이 15초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를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고 그 아직 보시면 배경음악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BGM을 좀 넣고 그리고 엔딩 마무리하고 자막 오타 없나 뭐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식사 뭐 메뉴 회의입니까? 응. 여러분 제가 이거 이밥차 잡지 있잖아요. 레시피 잡지. 여기서 해먹고 싶은 거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엄청 많이. 이번 달은 좀 많다? 응. 이번 달 게 좀 괜찮더라고. 아 그래 난 저번 달 건가? 한 두 개밖에 없길래 좀 이 책이 좀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완두콩 수프 괜찮을 것 같잖아. 이거 아침으로 해먹으면? 엄청 괜찮긴 한데 손이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 왜냐면 여러분 저희가 오빠 목이 안 좋아서 계속 제가 국요리를 해줬었거든요. 각종 국요리를. 근데 너무 국물로 된 게 한식만 먹다 보니까 좀 수프도 괜찮을 것 같아. 수프도 괜찮잖아. 난 뜨거운 좋지. 국물 느낌. 아, 난 근데 꼭 국물 안 해줘도 되는데 나 미안해 죽겠네. 그렇게까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 동그랑땡으로 하는 라구 파스타 레시피가 있거든요. 이거랑 완두콩 수프 이거 완전 신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이거 맛이 있을라나 너 완두콩? 너 콩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트 갈 준비를 마쳤답니다. 지난 아울렛에서 산 필라 원피스 있잖아요. 뽀글이 원피스. 이 뽀글이 원피스에다가 퍼 자켓을 껴입고 그리고 이 이밥차 레시피 잡지를 들고 마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였지? 라구 뭐였죠 뭐였지? 오늘은 후레쉬 컷 샐러드. 오빠 오빠 그리고 나 있잖아. 딸기 4팩 담았어. 제가 딸기를 요즘 엄청 좋아해가지고. 잘했어. 비타민 덩어리니까 좋아. 이제 딸기 거의 끝물이란 말. 아 끝물 아니구나. 나 보인 줄 알았네 지금. 사기꾼이네. 그리고 목이 아픈 오빠를 위한 햇배. 이걸로 할게. 완두콩.
동글동글 동그랑땡. 여러분 이거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오빠 칭찬받았어요. 이거 계산하는데 아주머니께서 와 진짜 센스 대박이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오빠가 계산대에다가 이거 다 이거 찍는 거를 맞춰서 이렇게 올려놨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카페 사장이 물어버리길래 전화기 없어 그간의 노고를 제가 몰라서 왔어. 오늘은 왜 할 일 없던 얘기 안 해? 소금새랑 후추새를 넣어줘요. 내가 넣었다가 또 혼날 수 있으니까 너가 신중하게 넣어줘. 우유 300ml를 감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왜 우리 저번에 시금치 파스타도 시금치가 좀 적어가지고 우리가 한 거 맞아 조금 그랬잖아. 더 시금치를 훨씬 더 많이 넣었어야 되잖아. 계량을 할 수가 없어서. 어, 계량이 참 중요하긴 해. 이 정도가 300ml 감이 왔어. 그리고 완두콩 한 컵. 아 완두콩 너무 귀여워. 버블티에 그 버블 같아. 예,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귀여운 거야 지금. 이거 봐 사진이랑 좀 비슷하지. 이거 말고 다른 요리 뭐라고? 이거 말고 다른 요리 뭐야? 샐러드 파스타. 이게 맛이 있을까? 나도 약간 좀 궁금하긴 해. 아까부터. 무슨 맛일지 너무너무 궁금해.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라구 파스타 동그랑땡으로 하는 거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토마토 소스를 안 사온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그냥 아까 샐러드 해먹으려고 샐러드랑 모짜치즈 사가지고 그냥 샐러드 파스타를 하려고요. 딸기도 넣어보고. 아 모짜치즈도 들어가? 응. 어 맛있겠는데? 그냥 샐러드에 파스타가 추가돼 파스타 면이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돼. 살살살살 약간. 아우 예뻐. 뭐 드레싱 뭐 이런 거 꺼내야 돼? 아 어, 내가 할게 그건 나중에. 오케이. 선생님 전 뭘 하면 될까? 오빠 할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맨날 시키시잖아요. 단풍 넣어 단풍. 단풍 넣어? 응, 단풍. 단풍이라는 말 너무 예쁘다. 나 단풍 할래 단풍. 뭐 닉네임? 너무 많나 샐러드가? 아니 한번 먹어야지 뭐, 그렇지? 응. 야채 몸에 좋아. 응. 딸기는 어떻게 해야 아주 예쁘게 될까?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일자로 할 거란 말이야. 38선이야? 생 모짜를 자르지 않고 쭉쭉 찢어서 지점토. 여러분 이거 지점토예요, 지점토. 아, 딸기 나머지 안 쓸 거야? 응. 어떡하지, 그러면? 잠깐 통에 넣을까? 그래. 우와, 이렇게 찢어지는구나. 신기하다. 양지 같다. 양지 고기 넣는 거. 진짜 양지 쌀국수 같다. 절대로 찢으셔야지. 응. 식감이 좋아.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 소환. 양지는 절대로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이렇게 샐러드 파스타가 완성이 됐고 소스는 이따가 뿌려줄 거예요.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식혀놨던 요 완두콩이랑 요 스프 전 단계인 요 녀석들을 믹서기에 갈아줄 겁니다. 근데 이거 감자 바닥에서 한 조각 떨어져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감자만 먹어도 맛있어? 응. 우유 이 정도? 어. 조금만 더 넣을까? 아 이런 거 한 번씩 해먹는 거 너무 재밌긴 하다. 그치? 응. 뭐 김치 꺼내? 수프. 햇살 많이 해도 맛있더라 여기. 이거 뭐 개발한 레시피야? 이거 무슨 닭가슴살 같아. 그러게. 진짜다. 우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콩의 고소한 맛이랑 약간 감자의 고소한 맛이랑 아무튼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엄청.
왜 파는 옥수수 수프 되게 맛있잖아. 인스턴트.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 아, 훨씬 맛있지. 맛있지. 맛이 고급도가 다르지.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야, 진짜. 그럼. 맨날 국물 먹다가 이렇게 새콤하고 이런 거 먹으면 맛있다. 그러게, 별미겠다. 지금 딸기랑 치즈랑 샐러드랑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맛있긴 한데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야. 근데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게 왜 브런치 갔다냐면은 이거 먹고 이따가 야식을 먹을 것 같아. 그렇네. 그리고 오일 두르고 지금 뭘 하시나요? 너 지금 누가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창 사놓은 거 야식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논현동 포차 오븐에 초벌한 소막창. 짜란,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롱. 막창. 막창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나 배 안 고픈데도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고 그리고 소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던 소스거든요. 이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먹으면서 아이패드로 방금 제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그 영상을 볼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아이패드 기종 물어보셨는데 이거 뭐지 오빠? 이거? 이거 그 프로 3세대.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애플 펜슬이랑 오빠의 최애템. 깼었는데.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안 창피했어. 뭐가 창피해?